땀을 덜어줄 수도 있는 그렇죠. 게 바로 이 경장급이죠. 팔 펴. 너도 펴. 펴. 아, 그다 들어줘. 자, 첫 번째 판. 선수간에 있는 3판 내려놔, 2선승제. 다리 들어와. 1분의 경기 시간입니다. 자, 낮춰. 인하대학교와 울산대학교의 준결승 경기. 자, 청사파는 다리 기술을 주특기하고 홍사파는 손 기술을 주특기하는 선수입니다. 첫 번째 판. 자, 첫 번째 판. 자, 판은 인하대학교의 홍용현 선수가 가져갔습니다. 자, 우리 대학 실험은 이렇게 마지막 홍용현 선수도 이번에 마지막까지 잘못하면은 최선을 다하지 않았으면 한 판은 오히려 뒤집기를 당할 수가 있었어요. 예. 마지막 넘어지는 순간에 김원진 선수는 뒤집기 기술까지 시도를 했거든요. 자, 여기서 들어서 완전히 튕겨내면서 배지기를 들어갔는데 여기서 뒤집기를 했단 말입니다. 네. 대학 선수는 이런 마지막 0.1cm 모래판에서 어떤 기술이 나타날지 모르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넘어지는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여기서 배지기 들어갔고 넘어가는 순간에 뒤집기. 그렇죠. 예. 첫 판을 인하대학교의 홍용현 선수가 챙겨왔습니다. 1대0이 됐습니다. 자, 이 경기 주심에 이재신 주심이고요. 부심에 곽원순, 김원식 부심이 경기 진행하겠습니다. 특히 이 인하대학교, 울산대학교는 지난 2017년도 마지막 천하장사대 대학부 최강전전에서 붙어서 울산대학이 승리를 하고 인하대학이 준우승을 차지를 했거든요. 네. 자, 이제 3개월이 지난, 4개월이 지난 현재는 지난 동계를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또 새로운 명함이 갈리겠죠. 그렇죠. 총 1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인하대학교 선수들이고요. 울산대학교는 13명의 선수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역시 청사파는 다리 기술을 사용하기 때문에 일단 당겨 붙여서 상대를 가까이 붙여놓고 시도할 테고, 예. 자, 홍사파는 손기술을 사용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일단 거리를 떠나가면서 이렇게 간전 포인트를 보면은 더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네. 1대0입니다. 두 번째 판. 머리 말고 어깨 들어줘. 어깨 들어주라고. 늘라 그래. 그대로 낮춰라. 자, 둘째 판. 뒤집기! 홍용현 선수가 뒤집기! 정말 정강석화 같은 뒤집기. 멋진 기술이 나왔습니다. 자, 사실 뒤집기는 장기전 상태에 들어가서 상대방 겨드랑이를 파고 들어가서 배 밑에 들어가서 좌우에 해야 되는데, 네. 자, 일단 주명찬 감독이 비디오 판독을 요청했는데 이것도 신중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쓸 수 있는 횟수가 제한이 있죠. 한 번뿐입니다. 예. 자, 뭐 완벽하게 돌아갔네요. 어깨를 좀 자, 주목해봐야 되겠네요. 자, 홍사빠의 김원진 선수의 어깨입니다. 왼쪽 어깨. 자, 뭐 완벽하게 무릎과 무릎이 또 오히려 더 먼저. 더 먼저 났군요. 그렇습니다. 네. 자, 홍용현 선수의 지금 뒤집기가 들어갔는데 비디오 판독 결과 홍사빠 선수의 무릎이 먼저다. 청사빠 승입니다. 아, 이렇게 되면 2대0으로 경장급은 인하대학교의 홍용현 선수가 챙겨가면서 경장급 먼저 인하대학교가 챙겨갔습니다. 1대0이 됐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감독의 유일한 자기 그 재량권, 작전권을 사용할 수 있는 판독을 한 번밖에 요청할 수가 없어요. 예. 자, 이제 주명찬 감독은 더 이상 없습니다. 네, 세레머니까지 홍용현 선수의 지금 뒤집기, 멋진 뒤집기 기술까지 나왔습니다. 이제 소장급 80kg 이하로 이어가겠습니다. 인하대학교는 이병화 선수입니다. 3학년이고요. 180cm의 신장, 80kg입니다. 자, 들배지기를 주특기로 하고 실험 9년 차를 맞이하고 있는 경남 정보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현재 3학년에 재학 중인 선수입니다. 울산대학교는 노범수 선수입니다. 2학년 재학 중인데요. 181cm의 신장, 83kg입니다. 자, 실험 10년 차를 맞이하는 노범수 선수 잡채기를 주특기로 하고 있고 대구 영신고등학교를 졸업한 형제 실험 선수입니다. 예. 체중이 83kg인데 소장급은 80kg 이하입니다. 이미 체중을 이미 개체량을 한 이후에 나온 체중이 83kg인 거죠. 뭐 투기 종목에서 3kg는 정말 기분이 날아갈 듯하기 좋을 정도의 체중 감량이죠. 네. 자, 오늘 또 인하대학교 뭐 울산대학교 학부모님들이 와서 손에 땀을 쥐면서 지금 응원전을 펼치고 있는 모습도 네. 보이네요. 어제 중학교부 선수들과는 다르게 정말 신중하게 한 판 한 판을 선수들이 임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이 실험을 이제 고차원적인 실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조금 전 그렇게 삿발을 잡은 상태에서 뒤집기. 예. 자, 여기도 한번 봐보세요. 자, 일단은 밧다리 시도, 밧다리 시도, 밧다리 넘어갈까요? 자, 버티고 있습니다. 자, 여기 또 등채기까지 하는 선수. 자, 밧다리, 자, 노범수 밧다리, 등채기. 밧다리, 자, 밧다리, 이병아. 아주 힘겨운 바탈이었습니다. 정말 까베기가 꼬이듯이 서로 두 선수 몸통을 꽉 하면서 온갖 힘을 다 발휘해보는 두 선수. 네. 바탈이를 쳤던 이병아
거기에 등체기로 응수했던 노범수. 예. 아 정말 멋진 모습. 승자와 패자를 따라서 네. 멋진 모습을 보여주기는 두 선수입니다. 자 한번 보세요. 꽈배기라고 비유를 해줬는데 이 그렇죠. 꽈배기 꽈여 있는 그 상황 자. 속에서 다 같이 힘이 들어가는 모습이었어요. 그렇죠. 역시 우리 선수들의 예, 할처럼 휘어지는 부드러운 허리 예. 또 유연한 이 몸. 자 거기에도 또 강한 파워가 있어야만이 상대를 제압할 수가 있죠. 네. 아이, 보는 아... 이들도 함께 힘이 들어가는 아주 멋진 한판이 나왔습니다. 밧다리 기술로 이병화 선수가 소장급 첫판을 챙겨왔습니다. 경기장은 8m, 8m 경기장 내에서 모래판에서 유일한 경기 도구 삽바가 있기 때문에 이런 모습을 저희들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네, 1대0입니다. 일단 인하대학교가 경장급도 챙겨갔고 소장급도 첫판을 챙겨가면서 준결승 경기에서 좀 아주 기분 좋게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자, 특히 인하대학교는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지난 연말 마지막 경기에서 이 울산대학교 아쉽게 패해서 준우승을 차지했거든요. 네. 자, 뭐 아직까지 몇 개월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첫 맞붙는 대결이기 때문에 서력전을 지금 벼르고 있는 인하대학교죠. 네. 이병화 선수가 힘과 또 지구력이 굉장히 좋다고 하고요. 둘째 판 안타리! 아, 이병화 선수가 다리 기술로 내리 두 판을 가져갑니다. 소장급 챙겨가는 인하대학교입니다. 오늘 인하대학교 선수들 정말 무시무시한 계력을 발휘하고 있어요. 네. 이 노범수 선수는 나갔다 하면 우승을 차지하는 선수인데 야, 이 개인전 우승자인데요. 소장급 뭐 회장기 때 우승했던 선수였는데 그렇죠. 특히 뭐 지난해 5관왕을 차지했던 선수 아닙니까? 네. 결국 두 체급을 뺀 울산대학교 주명찬 감독이 선택권을 사용했습니다. 역사급을 불러드렸습니다. 자, 송성범 선수를 내세워서 이영준 선수를 호출했죠. 네. 아, 안따리가 자, 아주 기습적으로 뭐, 들어갔습니다. 뭐 기습적인 안따리지만 완벽하게 당겨붙이면서 밀착된 상황에서 체중을 예. 실어 또 허리사파 다리사파를 당겨붙여 나무랄 때 하나도 없는 완벽한 네. 기술이었습니다. 빠져나가지 못하게 만든 안따리였군요. 자 이렇게 이병화 선수까지 인하대학교 승리를 챙겨갔습니다. 아무리 노련한 선수도 저렇게 완벽한 안타리에는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네, 이제 역사급입니다. 105kg 이하 인하대학교는 이영준 선수입니다. 4학년 학생인데요. 183cm의 신장 105kg입니다. 자 실험 10년차 잡채기를 주특기하고 있는 여수공고 졸업 1학년에 재학 중인 이영준 선수죠. 네. 울산대학교는 송성범 선수입니다. 2학년 학생입니다. 182cm의 신장, 105kg입니다. 자, 들배지기를 주특기하고 실험 9년차를 맞이하는 울산 강릉고등학교를 졸업한 송성범 선수입니다. 네. 지금 울산대학교가 두 체급을 내주면서 이제 송성범 카드를 뽑아들었는데 반드시 한 체급을 좀 챙겨가야 되겠습니다. 이 청사파의 이영준 선수는 울산 강릉고등학교 2년 선배, 선후배 지간의 대결입니다. 예. 아마 고등학교 시절에 이제 두 학년 차이기 때문에 1학년 때 3학년으로 이영준 선수가 이제 아마 학교 선배로 같이 만났었을 뭐 송성범 선수는 피레미에 불과했죠. 그러나 네. 이제 다 성장했죠. 그러니까 이 대학부는 그래서 이제 학년 차이가 있더라도 승패를 그렇죠. 알 수가 없습니다. 없습니다. 이제 고등학교 중학교 시절에는 한 학년이 무섭지만은 그렇죠. 이제 대학생이 되어서는 뭐 한 학년 두 학년은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예. 자 역사급 첫 번째 판입니다. 강 선수 가만 있어. 선택권으로 선택된 이영준과 송성범의 대결. 경고를 하나 받네요. 다리 삽바 잡는 과정에서 경고 받았습니다. 오른 다리 들어와. 다리 들어와. 첫 번째 판 잘 뽑아줍니다. 일단 힘의 대결 두 차례 맞붙었었고요. 안재 힘의 대결 맞배지 응수했죠. 네, 다시 한번 그리고 잡채기 이영준의 잡.